자,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이 배우 세계를 짜라투스트라 자신이 신봉하게 된 원인, 이제 이걸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괴로움과 무능력. 그게 모든 배우 세계를 창조했다. 즉, 내가 괴롭고 내가 무능하기 때문에 저 세계를 창조해서 이 세계를 저 세계의 어떤 결과물, 작품, 픽션, 이런 걸로 이제 만들었던 겁니다. 가장 괴로워하는 자만 경험하는 행복의 저 짧은 광기가 모든 배우 세계를 창조했다. 잘 보세요. 가장 괴로워하는 자만 경험하는 행복. 이 행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이 배우 세계를 창조함으로써 행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바로 그 행복과 관련된 짧은 광기. 왜 짧은 광기냐면, 그렇다고 해서 괴로움이 사라지는 건 아니고, 잠시 잠깐 행복을 맛보려는 그런 생각. 이게 이제 광기라고 묘사되고요. 그것이 모든 배우 세계를 창조했다. 그러니까 잠깐을 잊으려고 배우 세계를 창조했다. 그런 뜻이 됩니다. 단한 번의 도약, 필사의 도약으로 궁극에 이르려는 피로, 더는 욕망하려고도 하지 않는 가난하고 무지한 피로, 이제 두 가지 피로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모든 신과 배우 세계를 창조했다. 자, 앞부분 보세요. 워낙 피로하니까 이번에 딱한 번만 이렇게 시도하면 이 괴로움을 극복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태. 이게 이제 이 앞부분의 피로입니다. 사실은 근데 뭔가 성취하려면 고되지만 상당히 길고 지속적인 어떤 노력이 이어져야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딱한 번에 뭔가를 이루려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손쉬운 길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 피로함이 모든 신과 배우 세계를 창조했다. 앞부분은 그렇고요. 뒷부분은 이제 더는 욕망하려고도 하지 않는, 표현이 조금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 더는 욕망도 하려고 하지 않는 욕망, 예, 조금 애매해요. 원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 가난하고 무지한 피로, 여기 가난이란 말 다시 나오죠. 예, 니체 특유의 용법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가난이란 용어를 계속 고수하는 거고요. 무지. 무지라는 건잘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뭔가를. 바로 이제 알면. 근데 제가 아까 밝은 불꽃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그런 깨달음, 계몽하고 관계된다고 말씀드렸죠. 요 무지와 상반되는 그 지점이 되겠습니다. 자, 원문을 좀 보고요. 하여튼 그런 두 가지 피로, 이것이 이두 가지라고 했지만 서로 다른 건 아니고요. 이게 이겁니다. 결국 같은 건데요. 그럼 피로가 모든 신과 배우 세계를 창조했다. 원문 비교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준비했는데요. 원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이네 아룸에 운 비센데 위디히카이트 디 니히트 아임말 메어 볼렘빌. 두 부분으로 D는 관계대명사입니다. 독일어의 관계대명사는 정관사랑 모양이 같아요. 이 피로를 가리킵니다. 피로는 nicht einmal mehr, 한번 더, nicht, not, 부정입니다. 한번더 wollen will, 바라는 걸 바라는. 뭐이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단독으로 뒤에 동사가 나오지 않고 그냥 단독으로
본동사로 쓰일 때이 볼렌이란 말은 욕망한다 이렇게 옮긴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한번더 욕망하려고 안 하는, 하지 않는.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리고 그런 어떤 피로인데 피로는 한편으로는 가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무지한 피로입니다. 자, 백승영 경우에는 더 이상 원하지 못하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진우 경우에는 더는 아무것도 바라지 못하는 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김인순 경우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그 동사가 몇 개냐라고 한번 그 확인해 보자고 여쭙고 싶어요. 원한다라는 게 동사죠. 바란다라는 게 동사죠. 원한다라는 게 동사죠. 원한다, 바란다 이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홍성광 번역은 더는 아무것도 바라지 못하는. 이것도 역시 바란다가 동사입니다. 더는 아무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못하는. 바라지 요게 이제 동사입니다. 아무것도 더 이상 바라지 못하는. 위에 건 민음사 장희창 번역이고요. 책세상 정동호 번역은 아무것도 더 이상 바라지 못하는. 황문수 번역은 이미 아무것도 바라지 못하는. 이렇게 됐습니다. 최승자 번역이 유일하게 다른데 이건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카우프만의 영어 번역을 상당 부분 의존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원하기조차 원하지 않는. 자, 동사가 두 개예요. 원하기조차 원하지 않는. 원하는 걸 원하지 않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모든 번역은 네, 한국에 출간된 주요한 모든 번역은 동사가 하나인데요. 이 최승자 번역만이 동사가 둘입니다. 원하기조차 원하지 않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원문이 어떠냐? 그걸 영어로 하면 이 가장 최근 번역인 파크스 번역은 이렇게 됐습니다. A poor and ignorant weariness that does not even want to will anymore. That does not even want to will anymor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사가 두 개죠. even want to will. want to wil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 다른 영어 번역, 이거, 캠브리지 번역. A poor unknowing weariness that no longer even want to will. 거의 이 앞에 거랑 비슷합니다. 요 순서만 조금 다르고요. 그리고 모리스 드 강디아 그 들레즈가 편찬한 그 갈리마르 출판사 판본 Pauvre ignorant lassitude qui ne veut plus même vouloir. 여기도 동사가 두 개입니다. Veut vouloir. 자, veut vouloir, want, will, want, will. 독일어에서는 모두 앞에 잠깐 보셨지만 볼렌 빌. 빌은 현재형이고요. 볼렌은 동사 원형입니다. 원래 이 빌이란 말의 원형이 볼렌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사실 윌 이렇게 이걸 잘 번역하면 현재 영어본의 대부분은 want to will 이런 형태로 돼 있지만 희한하지만 영어로 정확하게 읽으면 will입니다. will. 의지 미래인 will과 또 의지하는 본동사인 will. 그래서 제가 이제 욕망하려고 한다. 욕망하기를 원한다. 뭐 바란다. 이렇게 번역한 게 이제 그 맥락입니다. 자. 제가 위에 번역한 건 욕망하려고도 하지 않는 욕망하려고 한다. 두 개의 동사. 얼마나 잘 구별되는지는 저도 좀 고민 더 해볼게요. 하여튼 중요한 요점은 will이라고 돼 있는 말을 대부분 한국 그 번역들은
살리지 못했다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영어나 프랑스어 경우에는 잘 살렸어요. 이두 동사가 잘 드러나게. 물론 우리말로 옮기는 게그딱 쉽진 않습니다. 하려고 하는 걸 하려고 한다. 뭐 이런 거거든요. 하여튼 요런 그 원문 상태라는 거 그걸 염두에 두시고 지금 그 이야기된 맥락을 읽어 가시면 될것 같아요. 다시 이제 돌아서 더는 욕망하려고 하지도 않는 하여튼 욕망하려고 바라지도 않는 뭐 그런 식으로 요 대목이 이제 되어야 합니다. Will not will anymore. 그래서 하려고 하는 것도 안 하는. 그러니까 니체는 여기 맥락에서 욕망이라는 게 하려고 이거 조금 풀어도 될것 같아요. 하려고 하는 그 측면하고 하려고 하지 않는 즉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어떤 그 중복된 상태 욕망이 두번 또는 의지가 두번 중복된 상태 그거를 그 표현하려고 한다. Will will 또는 will not will 그러니까 이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냥 좀그 우회적으로 그 얘기하면 니체는 들뢰즈는 이걸 그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앞에 건 긍정적 의지, 부정적 의지. 이렇게 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S는 그런 상태가 이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죠. 하지 않으려고 S는 이 표현이 더 어울릴 수 있겠습니다. 원문의 구조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Will not will. Wants to will anymore. Don't want will anymore.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걸 이제 조금 뒤집어가지고, 안 하려고 애쓰는 그 측면이 여기 강조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려고 애쓰는 그런 상태가 이제 일종의 피로한 상태인데, 거기에 의지작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순 없다. 욕망작용이 없다고 얘기할 순 없다. 하지만, 그 방식은 굉장히 결국 이 신과 배우 세계를 꾸며내는 그런 결과에 이르는 그런 의지, 그런 욕망에 불과하다. 요걸 강조하려고 했다. 그렇게 얘기하면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한건 아닌데 그 하려고 한 결과물이 찌질한 거예요. 신과 배우 세계. 왜냐면 진짜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벌어지거든요. 그냥 자연스럽게 죽는 거예요. 그러나 뭔가 꼼지락거리긴 하는 거죠. 이제 어떤 그런 상태, 피로하기 때문에 그걸 여기 앞에 단한 번의 도약, 필사의 도약으로 궁극에 이르려는 그런 행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이제 욕망은 욕망인데 의지작용은 의지작용인데 그것은 실제로 긍정적으로 뭔가를 건설하려는 그런 의지하고는 좀 다른 거다. 이 정도 얘기하면 될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제 계속 보겠습니다. 그럼 진짜 근원이 뭐냐? 이게 이제 다음 절 하고 또 연관이 됩니다. 여기서 하고 있는 얘기를 이어서 다음 절에서 하게 되는데요. 이제 몸의 경멸자들, 몸을 경멸하는 자들, 그 이야기인데요. 여기
에서는 그 부분까지 조금 안 나가고 이제 그 직전에서 멈추게 됩니다.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를 믿어라. 몸에 절망한 건 바로 몸이었다. 우롱당한 정신의 손가락들로 마지막 벽을 더듬은 건 몸이었다. 그러니까 실제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몸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단 가장 중심이 되는 어떤 존재는 몸이다라는 건데요. 몸이 몸에 절망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롱당한 정신의 손가락들로 마지막 벽을 더듬어서 배우 세계를 바랐던, 꾸며냈던 것 역시 몸이었다라는 겁니다. 정신의 손가락은 이 경우에 이제 우롱당한 정신의 손가락은 앞에 광기라고 묘사한 뭐 그런 건데, 정신마저도 몸에서 출발하고 몸에서 자양분을 얻고 이제 그렇게 이해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신의 손가락들 역시 몸의 연장이지 뭐 어디 뚝 떨어진 그런 게 아니다. 우롱당한 정신의 손가락. 이게 참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하는 게 적절할지 모르는데, 우롱당한 손가락은 아니고요. 원문 봐도 확인해 봤는데, 우롱당한 정신. 내 손가락. 이 역시 손가락의 몸의 말단이죠. 이 손가락으로 벽을 더듭니다. 정신도 이제 손가락, 몸을 빌려야만 하는 거를, 약간 돌려서 얘기한 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정신이 우롱당한 거냐? 뭐, 더 이상 피로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 몸이 가동하는 마지막 수단인 정신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건 앞에 새 변신, 변신의 과정, 거기 돌입한 정신하고는 이 경우에 상관이 전혀 없겠죠. 낙타가 되기 전에 정신이라고 오히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몸에 절망한 건 몸이었다. 그 다음에 형제들아, 나를 믿어라. 지상에 절망한 건 바로 몸이었다. 존재의 배가 자신에게 말하는 걸 들은 건 몸이었다. 자, 이번엔 지상 이 세계예요. 제가 이 원어도 전에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에르데, 영어로 어스, 보통 대문자를 쓴 프랑스어로 테르. 그러니까 이 땅이에요, 이 땅. 저편 하늘 너머의 천국, 천상 세계 이게 아니라 이때 몸하고 이때 지상하고 이제 같은 의미 영역에 있습니다. 몸이 내 몸과 이 세계에 절망했다. 이 세계입니다. 존재의 배가 자신에게 말한 걸 몸이 들었다. 이 약간 비유적인 방식으로 존재의 배, 이게 뭐지? 하여튼 이 배라는 건 실체예요. 존재의 가장 중심부, 또는 우리 뱃속에 내장이 있잖아요. 그 내장의 작용이 온몸에 그 작용 자체는 우리한테 숨겨 있지만, 온몸의 그 상태를 좌지우지하죠. 배가 아플 때 우리가 몸 전체가 어쩔 줄 몰라 하는 뭐 그런 식입니다. 존재가 자신에게, 존재의 본질, 뭐 중심, 핵심, 이게 자신에게 말할 때 몸이 그걸 들었다. 그러니까 결국 귀가 귀또 정신, 이게 들은 게 아닙니다. 몸이 즉각 그 이야기를 알아들었다. 그럼 존재의 배는 뭘 말하고 있느냐? 뭐 아마도 이 피로라든지 앞에 괴로움, 고통, 이런 것들을 말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보자면 사실은 몸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피로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에게 혼잣말을 한 거를 이런 방식으로 묘사했다. 그러니까 몸이 몸에게, 특히 이제 절망하면서
말하는 내용을 들은 거를 이제 존재에 그 투영해서 존재의 배가 자신에게 말하는 걸 들었다라고 이렇게 묘사한다. 그렇게 보면 더 약간 그 뭔가 앞뒤가 바뀐 것 같은 문장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자신이라는 게 존재의 배에 맞겠죠? 존재의 배가 몸 자신이라고 요건 봐야 돼. 몸 자신, 몸에게 듣기로 원문 한 번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번역할 때는 뭐 이렇게 확실하게 했는데 이게 대명사로 바뀌고 막 그러면서 조금 그 뭘 지칭하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되는 경우들이 지금 그 보시듯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독일어 원문은 또 쭈지히라고 자신의 이거 역시 이제 몸이라고 추정하는 게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몸 자신에게. 예.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 좀 다시 정리하자면요. 존재의 배가 말하는 걸 들은 건 몸 자신이다. 뭐 아마 그 정도 톤으로 요 수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몸이 감지한 거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근데 뭐 존재가 말하는 걸 듣는다. 이건 되게 자기를 둘로 분열해서 뭐 존재 따로 몸 따로 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몸이 겪은 거 그런 쪽으로 이해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때 몸은 머리로 꼭 머리로만은 아니었지만 마지막 벽을 뚫고 저 세계로 넘어가려 했다. 이 머리로 뚫고 넘어가려고 아까 이제 마지막 벽을 더듬은 건 손가락이었는데요. 머리로 넘어가려고 했다. 이 머리는 독일말로 코프, 그러니까 우리 헤드라고 되어 있지만 이 머리에 그 존재하는 게 정신이기 때문에 정신으로 넘어가려고 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더 아마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몸이 저 세계로 갈 수는 없어요. 이 육체인 이 머리가 넘어가지 못해. 왜냐면 머리는 이 세계에 계속 남아있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우리의 정신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또 우리의 망상과 광기로 저 세계로 넘어가려 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아까 이제 마지막 벽을 더듬은 다음에 벽을 뚫고, 이제 머리로만은 아니었, 꼭 머리로만은 아니었다라고 할 때 요 머리와 요 머리는 약간 차이가 나겠죠? 이때 거의 같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 머리로만 아닌 거는 정신을 지칭한다고 이해해야 되겠죠.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러나 저 세계, 저 천상의 무인, 탈인간화된 비인간적 세계는 인간에게 잘 숨겨져 있다. 자, 이 세계, 저 세계, 그러니까 배우 세계, 천상 세계, 인간 없는 세계죠. 인간을 벗어난 인간 아닌 그런 세계는 숨겨져 있다. 인간이 직접 알 수 없는 세계, 초월적인 배우 세계. 그래서 인간이 사실은 안다고 주장하지만 알지 못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세계입니다. 사실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꾸며낸 거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거죠. 그게 진짜라면 뭔가 여지가 있겠지만 꾸며낸 그 사람마다 서로 다르게 꾸며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실체는
그 베일에 가려 있다. 잘 숨겨져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존재의 배는 이어서 존재의 배는 인간으로서만 말하고 아니면 인간에게 전혀 말하지 않는다. 이 구절도 제가 정말 오래 그 곰씹어 봤어요. 이 존재의 배 혹은 존재의 본질은 인간으로서만, 그러니까 인간적인 형태로만 또는 인간이 예를 들면 감각으로 접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만, 그걸 이제 인간으로서만, as human, 영어로는 그런 정도, manship. 그죠? 인간으로서. 그러니까 인간 형태로, 인간적으로, 뭐 그런 정도 뜻입니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맞아 보자면요. 그게 아니면, 인간으로서가 아니면, 인간에게 저는 말하지 않는다. 인간이 알수 없다는 얘기죠. 인간 형태를 취하고 있다면, 이건 의인법 같은, 예전에 크세노파네스라는 소피스트 학자가 비판한 그 내용 중에, 만약에 소나 말이 그 신의 모습을 그려낸다면 그 소나 말의 형상으로, 형태로 이제 그려낼 거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그 신의 모습을 뭐 가령 뭐 제우스, 아까 말씀드린 뭐 아폴론, 디오니소스 이런 신의 모습을 꾸며내는 게 인간을 투영한 거다. 그런 식으로, 근데 신은 진짜 모습은 이제 그렇지 않고 우리가 알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크세노파네스라는, 학자가 적어드릴게요. 학자가 이제 주장한 내용이 단편으로 남아있는데요, 우리에게. 여기서 니체가 말하는 것도 이제 이 크세노파네스의 말하고, 연결해서 이해하면 더잘 이해될 것 같아요. 존재의 배는 인간으로서만 말하고. 즉, 뭐 존재라고 해요. 그게 결국 우리한테, 인간한테,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비밀을 밝히고 하는 것도 결국 우리의 어떤 틀, 인간이라는 틀, 그러니까 인간적인 한계, 이 안에서 말하는 거다. 우리가 이제 강아지를 예를 들어 키운다고 봐요. 강아지가,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구나라고 우리가 짐작하잖아요. 그러나, 그 짐작은 첫 번째 확인할 수 없고요. 두 번째 대부분 인간의 방식으로 해석된 강아지의 생각에 불과합니다. 실제로는 잘 몰라요. 제가 왜 뭔가 기분 좋은 표정을 짓는 건지 우리는 짐작할 뿐알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걔는 강아지는 강아지의 언어 그런 게 있다면. 그 방식으로 소통하고 우리에게는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즉, 강아지마저도, 여기 존재의 배라고 부른 그것마저도 인간으로서만 말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뭐, 우리 집사가 이제 될 때의 그 고양이님들도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인간을 더 씌우는, 투영하는, 그거 이상을 인간은 못한다. 이게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다음 문장 정도까지 하고, 좀 오늘 멈춰야 될것 같습니다. 너무 끝까지 가는 거 어차피 지금 포기했고요. 다음 문장입니다. 실로 모든 존재는 증명하기 어렵고, 말을 시키기도 어렵다. 형제들아, 내게 말하라. 만물 중에 가장 기적적인 것이 가장 잘 증명되어 있지 않은가? 그래요. 모든 존재는 증명하기 어렵고 특히 말을 시키기가 어려워요. 제가 방금 드린 말씀입니다. 인간적인 의인화, 의인화라는 말또 하나 적어드려야 될것 같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이걸 이제 아까 크데노폰의 주장을 안트로포몰피즘이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하곤 합니다. 안트로포라는 말은 안트로포스. 여기 그 인류학이 영어로 뭐죠? 예, 앤스로폴로지. 그 안트로포스예요. 인간이란 뜻입니다. 몰포스, 모르페. 위에다 끌게요. 몰프, 모르페. 이 모르페라는 말은 형태라는 뜻입니다. 이즘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인간 형태, 뭐 이즘입니다. 뭐냐면 인간을 투영해서 가령 신의 모습이라든지 이런데 투영해서 그쪽을 이해하는 방식. 대표적인 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물들, 신들의 모습도 있지만요. 우리가 또잘 알고 있는 게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창조입니다. 신의 백발 노인을 한 신이 아담하고 이렇게 짜잔 하는 장면 있잖아요. 신의 모습이 그러한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다만 인간 형상을 투영해서, 인간의 모습을 투영해서, 안트로포 몰포스, 몰페, 이걸 투영해서 그러하다고 짐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간으로서만 말한다 라는 말의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그 존재를 증명하기 또는 확인하기 또는 뭐 실증하기 어렵고 객관화해서 우리에게 너도 봤냐 나도 봤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렵고 말을 시키기도 어렵다. 왜냐하면 자꾸 번역해서 인간의 말로 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들아, 내게 말하라. 만물 중에서 가장 기적적인 것이 가장 잘 증명되어 있지 않은가? 자, 요건 제가 수수께끼로 남겨드릴게요. 도대체 이 문장이 무슨 뜻일까? 이 만물 중에 가장 기적적인 게 뭘까? 가장 잘 증명되어 있다. 라는 게 뭘까? 이것들을 한번 저기 생각해 보시고요. 이걸 푸는 데서 다음 시간 이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만물 중에 가장 기적적인 것을 니체는 몸이라고 했습니다. 너무 신비한 존재인 거예요. 이게 몸이라는 게 만들어졌다니. 물론 그 몸은 뭐꼭 인간의 몸만은 아닙니다. 이런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몸이라는 게 가장 신비한 존재라고 니체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 뭐그 레퍼런스는 다음에 좀더 소개해 드리고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앞에 이제 존재 또는 존재 배 이런 말들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과 좀 연결해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아마 뒤에 그리고 앞에 얼마간 힌트를 이제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오늘 저기 앞에 4시간을 강의했거든요. 하고 와서 조금 약간 정신이 딴 때보다 좀덜 명료한 그런 상황 이었다기보다는 목이 좀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말하는데 약간 힘들었지만 그래도 오늘 2시간 잘 같이 해주셔서 고맙고요. 저기 이 날도 더운데 잘 건강 챙기시고 우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